넌 가서 받으라고 잠들을 다 잡아. 예. 아무튼 낚시 잡으러 갈게. 예. 그래. 아니 왜 두 분이 같이 안 가고 따로 가세요? 따로 가야 돼요. 아들은 낚시구를 몰라. 내가 안 가르쳐줬어. 못 가르쳐줬어. 시간이 없어서. 그러니까 지금은 바지락을 잡고 아버지가 이제 가르쳐 주어야 이제 낚시 잡아. 이 바지락 캐는 것보다 낚시 잡기가 힘들다는 얘긴 거죠? 정확합니다. 이 낙지가 있는 장소를 찾는 것부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.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버님이 뭔가를 발견하신 모양인데요. 자세를 딱 잡으시더라고요. 이거 낚시굴인데. 네? 이거 낚시굴이야. 딱 보이지도 않는데요? 여기 있는 것 같은데. 어떻게 아세요? 아, 이거 낚시굴 같은데. 잡아봐야 아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. 어머, 그냥 손으로. 뭘 보고 하시는가 했더니 이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직감이래요. 이게 눈으로 봐서 되는 게 아니랍니다. 야, 아들아. 이리 와봐. 낚시굴 하나 가르쳐줄게. 낙지가 있는 걸 확인하시더니 아들에게도 손맛을 알려줄 모양입니다. 아, 일단. 있어? 아, 있다. 뭐가 느껴지세요? 네. 놓치실 것 같은데요. 그저 직함만 보는 와우, 아버지. 여긴데. 아들도 뭔가 보여주고 싶긴 한데요. 비켜봐. 야, 너 바지락 잡아라. 낚시 막 간다고. 그 굴 하나 가르쳐줬더니 그렇게 잡았다. 야! 아이고! 지금 이거 용일씨가 잡은 거예요? 야. 맞습니다. 낙지가 그냥 따라오고 저는 그냥 옆에서 깜짝 놀랐는데요. 야! 이 정도 크기면 다리 힘도 제법 셀 것 같긴 하죠. 네. 야. 이게 이렇게 안 나와요? 잡히는데 네. 딱 붙어가지고 안 나와. 아유. 발은 이 소리에 들어가서 딱 붙어있어요. 안 날라고 살려고. 그래서 낚시머리가 낀끼로잖아. 그러니까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그 낚시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아들을 조금 더 있다가 내가 가르쳐주려고 그래. 그냥 저 바지락이나 파고 앉아서 고생할까봐 그러시는 거죠. 네. 아마 아버님 재밌으시네요. 언젠간 아들도 갯벌석을 훤히 볼 날이 오겠죠? 이 바다는 우리 아버님께 어떤 의미예요? 바다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은인일 수 있지. 여기서 돈 벌어가고 우리 애들 다 대학교 보냈으니까 뭐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나오는 건 아주 확실해. 저한테 하나의 바다는 보석이에요.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비싸질 수도 있고 그냥 등이 품에서 값어치 없는 걸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가공을 잘해서 남들 못 보는 걸 만들겠다는 그런 꼭. 아버지의 바다로 간 초보 선장 용일 씨. 새롭게 펼쳐갈 두 남자의 바다 인생을 기대해 봅니다. 네, 거친 바닷일이지만 아들이 있어서 또 아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. 아버님도 힘내시고요. 용일 씨도 파이팅입니다. 네,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출연하신 분들께는 세계인의 혈당관리 아큐책에서 농협 상품권을 드립니다.